최고의 맛 봤으니까 이제 최악의 맛도 봐야 되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HMM을 말씀드리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악플들도 많이 달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고점 종목은 일단 주의해야 된다라는 주의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오팀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항상 좋다가도 안 좋아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군가는 경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HMM 같은 경우 이제 MSCI에 편입되면서 맞아요. 그걸로 부각이 된 거지 어떤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가진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수요일까지는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목요일장에 장이 크게 밀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점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를 하고 저는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물론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갔겠죠. 모멘텀이 좋으니까 올라갔겠지만 시장이 흔들리면은 모멘텀이 좋든 나쁘든 많이 올라갔다는 부담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요 부분을 일단은 기억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악의 맛으로 그 SKI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는데 역시 겁이 없으세요. 아, 네. 그죠. 네. 이것도 이제 조회수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욕도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안티를 너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그거에 이제 위축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 아닌데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IPO 종목을 많이 갖고 왔어요. 조심하시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공모주는 상장할 때 급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얘기도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종목에 물리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이제 밀리는 모습들을 항상 이제 염두를 하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공모주 열풍이 그러니까 공모주 열풍이 부는 이유는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풍부한 게 당연히 첫 번째겠죠. 네. 그 두 번째로는 지금 균등 배정 방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넣어도 한 주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가능성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넣고 한 주씩 받으시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쵸. 이번에 SKI 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81조 원이 몰렸대요. 81조 원은 60조였잖아요. 그때 예탁자 상금. 예, 맞습니다.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그 100층짜리 건물. 네. 63빌딩 63층이죠. 네. 100층짜리 건물을 한 7, 80개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는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는 못 보죠, 우리가. 예, 네, 못 봐요. 억이 만 개여야지 이제 조기 때문에. 네. 그래서 81조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대 최고로 몰렸고 또 언론에서도 따상 간다 계속 이러니까 아 그렇죠 이거는 조금 너무 이게 미리 흥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몰아갔어요. 물론 저도 따상 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니까 며느리도 모르죠. 네, 너무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퍼뜨리지 않았나. 그래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됐고 공모주를 대응하시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상장했어요. 가격 얼마든 상관없어요. 일단 상한가를 갔다. 하루 더 봅니다. 네. 상한가를 또 갔다. 네. 또 봐요. 네. 하지만 상장하는 날 상한가를 못 갔다. 네. 무조건 시장가 매도하세요. 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모주가 처음부터 급등한다는 것은 당연히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가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상한가 못 가면 일단 매도하세요. 공모로서 뭐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고 공모주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안전하게 좀 먹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하셔야지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며칠 안 지난 종목도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 추세가 아직은 안 끝났어요. 급락이 나왔으니까 뭐 저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현재 위치에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기업은 좋아요. 네, 기업 자체는 좋아요. 네네. 가격에 부담이 있을 뿐이에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소재를 또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던 아니면 횡보를 하던 뭔가 이제 패턴상으로 안정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가서는 뭐 다시 한번 매수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저는 공모주 많이 해보셔도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공모가보다 올라서 출발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네, 대신 욕심만 많이 안 부리면 됩니다. 자 상장 후 상한가 못 가면 그냥 시장가로 때리세요. 네, 가장 심플한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대로 공모주 하시면 조금씩이라도 수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6월 말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이
안 돼요. 한증권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렇죠. 그 너무 이제 막 뿌려서 하니까 다른 분들이 오히려 또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네.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하시고 6월부터 이제 공모주 중복 청약이 안 된다는 거, 한 증권사에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최악의 맛 종목은 어떤 걸로 가져오셨나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거는 이걸 좀 더 먹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마음 같은 삼성전자가 100만 전자 가면 좋죠. 아,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개인 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절대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저희도. 에이, 그렇죠. 다 같이 올라가야 개인 투자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요. 우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그 코스피 200 종목이죠. 그중에 대표주자. 대표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코스피 200을 혼자 30%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500조의 회사. 예. 지수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그렇죠. 지금 지수가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 2% 빠지면 지수 절대 못 갑니다. 네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 공매도 영향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매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삼성전자를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타겟층이 딱 두 개였거든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근데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더 세게 지금, 물론 셀트리온이 더 폭이 크게 빠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삼성전자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트리거가 뭐냐? 그 트리거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트리거가 좀 된 것 같아요. 왜죠?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뭘 만들려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지금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고 이건희 회장이 그 별세하고 나서 이제 지금 지분이라든 이런 부분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주가 가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딱 우리가 일을 보거나 할 때는 뭔가 머리가 좀 개운해야 일이 추진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 가는 것 같고요. 단지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IT 기업입니다. 그렇죠. IT 기업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고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들고 있는 분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신규 진입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온지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